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동수원교회는 그 북수원교회하고 한번 합치기 전에 한번 주일날 방문해서 교제를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수원교회 합치고선 아마 제가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코로나다가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상황에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동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동수원교회 여러 젊은 청년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모두가 다 동역자이지만 특별히 청년 형제자매님들 또 젊은 분들이 앞으로 이 동수원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일꾼으로서 동역을 하게 되는데 참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말씀 읽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뭐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도 문제들이 많은 세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동거하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동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리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동역을 하게 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보실 때 형제 자매님들이 연합하여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될 때 가장 훌륭한 사역자를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주저없이 꼽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참 훌륭한 그 사역자였는데, 어떤 면에서 이 바울은 거의 은사를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뭐 교사의 은사도 있고 목자의 은사도 있고 어쩌면 혼자서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역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바울 주위에는 그 많은 그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혼자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위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많은 그 사역자들, 동역자로 이렇게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디도라든지 데마라든지 뭐 마가 요한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바울은 그런 그 사역의 동역자뿐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이렇게 공개하는 동역자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갱게라 교회의 그 자매였던 그 베베 자매라든지 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라든지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 형제들과 함께 동역한 것도 보게 되고, 또 빌립보 교회라든지 골로새 교회라든지 대살로니가 교회들과 이렇게 동역하는 이런 모습들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어떤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삶의 제한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가능한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바울은 가능하면은 이 많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이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가지려고 힘썼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본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 종이 되었을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역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해도 동역자들이 없으면은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가 좀 이렇게 그 좀 연약한 면이 있고 이렇게 뭐 뛰어나지 않아도 주위에 동역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해주시면은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역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이 동역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그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동역자의 자질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동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동역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동역자의 자질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주님 앞에 배운 것은 우린 주님 앞에서 인격적인 부분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인격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물론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인도할 때 혼자 거의 일을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장인의 그 권면을 받습니다. 이들의 권면을 받고 이제 일꾼을 세우죠.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일을 나누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래서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그냥 아무나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주님의 일에 동역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들, 그런 문제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뭐 우리끼리,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떡과 잔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만 주님의 임재하심, 또 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하며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모든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원당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제가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동역자들이 또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태도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신뢰하고 믿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여라. 불의한 이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개혁성경에는 청렴결백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약 한 300만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일꾼으로 청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일꾼들도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구제를 하는데 자꾸 헬라파 그 과부들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구제에.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러한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이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일곱 명을 뽑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 뽑습니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뭐 오늘날 오순절 개통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뭐 방언을 보고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것일까요?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 이런 그 아홉 가지 열매가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결국 이것은 어떤 주님의 인격의 아홉 가지 요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인격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 또 주님의 모습이 많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사람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훌륭한 인격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게 될 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 이제 이런 분들이 주님의 일에 동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원당이나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데 거기 주민들로부터 제가 판단을 받고 제가 이렇게 뭐 비난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어렵죠. 또 교회 안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자꾸 비난받고 제가 판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님들 안에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칭찬받는 덕을 세울 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가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꾼은 이런 인격적인 연단이 참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구원 받아도 사람 됨됨이가 잘 되지 않으면요 교회와 일꾼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할수록 교회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주님의 일에 무엇을 하게 되면 좀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뭔가 좀 나 자신의 의의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물론 노골적으로 하진 않지만 은근히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인데 성도님들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남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는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을 제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압살롬처럼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자기 앞으로 인도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편당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그 필요한 것이 뭡니까?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주인이 어떠한 일을 맡길 때 그 일이 뭐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드러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앞에서 책임지고 성실하게 성의껏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보는 것은 처음에 일할 땐 전부 다 굉장히 그 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는 무슨 회사처럼 뭐 높은 사람이 뭘 지시해서 뭐 일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책임추궁하고 뭐 심할서 쓰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게 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뭐 어떤 율법적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성수해야 되니까 모여라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은혜에 보답하느냐 스스로 또 그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해서 모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이 뭐 굉장히 좀 비중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뭔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별로 이렇게 주목이 안 되는 그런 또 하찮게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주님에 맡겼다면 주님 앞에 하듯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주님의 종에 합당한 태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이 일꾼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열심히 하다가 뭐 별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아니 뭐 주님이 뭐 부담을 주셔서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만두는 분들도 계세요. 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 은사가 필요하죠.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또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 우리가 은사가 없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누구에게나 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말씀이나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잘 전해서 막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아 그런 분들은 야 저분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 저분은 복음의 은사가 있어. 근데 나는 뭐 그런 게 없으면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꼭 그렇게 말씀의 은사만이 은사는 아니죠. 여러 가지 섬기는 은사, 봉사의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사를 은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안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특별히 그 이 성도님들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잘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누구나 하는 게 다 아니에요.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들이 더 두드러지게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모르면은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유익이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은 주님의 은사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뭘 하는데 자꾸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또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그분의 은사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분별하셔야 돼요. 은사라는 것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길 때 그 성도님이 어떤 유익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갖는다면 그것이 내 은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가끔 이제 모임에서 어려운 것은 이 어떤 형제는 자꾸 이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말씀의 은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듣기는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꾸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안 되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내 은사가 아니라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 교회 좀 잘 나오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뭐 헌금 좀 하면 주님 잘 섬긴다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은사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 봉사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 유익을 얻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장로 형제님들만 뭐 사역하는 형제님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동역자에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충성된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그럼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성도님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섬기는데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때 내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신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나서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더 뒤로 빼서 또 문제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좀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뭘 좀 이렇게 부탁을 해도 아예 나는 못해요 하면서 이렇게 뒤로 빼는 분들은 굉장히 좀 겸손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섬기면서 내 믿음의 분량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나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동역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부분에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 받으면 다 겸손하잖아요. 처음 구원 받으면 다 겸손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몇 년 좀 지나잖아요.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다 똑같아져요. 아랩이가 없어요. 믿음이 큰 분이나 믿음이 약한 분이나 주님에서 먼저 된 분이나 나중 된 분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평준화 되는 거예요. 평준화. 그렇게 될 때 종종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모임은
아주 좋은 미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연약한 분들을 격려하고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참 모임은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좀 어려운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이런 분들을 모임은 다른 분들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분들을 세워주고 또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좀 연약한 분들 또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잘하게 되는데 근데 또잘 모르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그 격려를 갖다가 또 교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인도하죠. 일꾼 그룹이죠. 그 그룹이.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 특별히 이제 미리암이 주둥이 되어서 모세를 공격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미리암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북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미리암은 여자들의 지도자죠. 그리고 모세는 회중의 지도자입니다. 전 회중의 지도자예요. 사실 미리암이 모세를 판단한 것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암을 징계하시잖아요. 모세가 기도하기 때문에 문둥병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또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뭐냐 하면은 레위인들인데 성막에서 수종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하냐? 우리도 제사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듣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욕을 한다. 너희들이 현재 성막에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너희들이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분수에 지나친 요구를 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분수가 지나치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수가 지나치면. 사실은 사탄도 분수가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어느 날 사탄 마음이 그런 게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도 다른 창조물로부터 나도 경배를 받을 수 있지 않아? 이게 탁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인데,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죠. 루시엘이 물론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그 위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분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분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야. 이 천사장이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내 분수를 잘 모르면은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내 분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를 따라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질서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도요,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뭐 그 율법 아니야? 무슨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 높이는 무슨 계급적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질서는요, 동역자들끼리 서로 예의예요. 예의.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그 모임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작은 모임이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세웁니다. 그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모임이에요. 두 사람만 일단 모였으니까. 근데 그 두 사람 속에서도 남편은 머리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머리된 형제를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의 질서거든요. 한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국민들이 있죠. 또 뭐 회사도 회사를 그 운영하는 그런 그 뭐 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질서가 있죠.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 형제님들에게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질서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요, 가장 무질서한 또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아까도 그 미리암과 그 고라자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탄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왜? 질서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교회가 무너져요. 더군다나 우리 모임은 어떤 뭐 위계 질서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일반 그 기독교를 보면 이렇게 개성교회를 보면 뭐 성직자와 평신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는 뭐 다 똑같잖아? 아무래도 다 똑같죠. 그러나 이제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죠. 남편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그 위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생각해 볼 때 이 질서의 모든 권위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를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갖다 안 지키는 것은 뭐예요? 질서를 세우신 또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질서 있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질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님이 있는데 질서에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들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막 장로를 판단하고 장로를 비난한다면은 장로들의 보호 권역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질서 가운데 있게 될 때 모든 성도님들은 모임의 일꾼으로 세우신 장로 형제님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로 형제님들이 모임을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한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밥 먹고 살려고 직업적으로 하라고 하면 전 절대 안 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장로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장로님들 하면 뭐 성도님들 항상 인사받고 무슨 선물 받고 어딘데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뭐 이런 것만 보실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장로 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장로 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면은 있지만 내면적으로 장로들의 사역은 굉장히 힘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꾼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도로 돕고 또 모든 일에 같이 동역하는. 그래서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일꾼들은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임의 일꾼들이 근심하면은 교회가 유익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실족하면요,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이 없어요. 우린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질서 안에서 순복하고 주님을 섬겨주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부이되라. 여기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부이되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장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주장해서는. 물론 우리의 분별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떠한 제안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결정됐으면은 그것을 번복시킨다든지 혹은 또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내가 그 제안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고집 부리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5절에는 베드로서 5장에는 지금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장로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라. 장로 형제님들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더 주장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고집 센 분들이 장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장로 세우시면 안 돼요. 고집 세고 너무 개성이 강하고 주장이 강한 분들. 왜냐하면은 장로들도 성도님들을 돌아보는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거든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게 되면 어렵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다 틀려요. 우리는 다 남남이잖아요, 사실은. 남남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개성들이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견해나 우리의 의견을 건의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내 의견이 채택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주장한다든지 더군다나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 형제들 앞에서 그걸 주장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근데 가끔 모임 안에서 일하는 일을 보게 되면 좀 유감스럽지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끔 모임에 어려움이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그만 말씀 봐야 되겠네요. 예.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역자입니다. 저처럼 앞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배우면서 우리가 맡아진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그 다음에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알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자. 그리고 우리가 모임 안에서 질서가 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모든 형제라고 그래서 뭐 무질서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평등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질서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고집 부리지 말자. 주장하지 말자.
그럴 때 주님의 교회는 화목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한 10분 쉰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